자, 그리고 친권 의견 개정 조문 등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칼라로 못 들여서 되게 죄송합니다. 칼라로 못 들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나왔더라고요. 배보다 배. 여기 있어요. 합격의 법학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사이트에. 개인적으로 칼라로 드리고 싶었는데. 자, 일단 친권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친권. 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그 다음에 변호사 모의고사를 다 넣어드렸어요. 모의고사를. 그 위주로 보시는 거죠. 일부러 막 내용을 OX집 따로 안 만들어 놨어요. 기출점은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자, 1번 친권자 909조.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친생 부모죠. 그러면 양자. 양자. 그리고 똥글뱅이 2번. 자, 사법시험 11년, 모의고사 15년입니다. 모의고사 15년. 자,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 공동행사와 관련된 조문이 이제 뒤에 나오겠죠. 공동으로 행사하는 건데 이게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기출은 이쪽이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청구라는 겁니다. 청구. 직권 안 들어가죠. 협의 없죠. 예. 시험은 이런 게 나오네요. 가족법은 항상. 청구란 표현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뭐 협의란 표현 없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협의 좋아하시고 직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조문에는 청구밖에 없어요. 청구밖에. 근데 앞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미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협의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국어 싸움에서 지신 겁니다. 국어 싸움에서. 자, 그 다음에 똥글뱅이 3번 법원 법무사 13년이네요. 13년.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일방, 다이렉트로 가죠, 다른 일방. 다른 일방. 자, 그 다음에 사법시험 09년 똥글뱅이 4번 지문. 이건 암기를 항상 해두셔야 되는. 자, 혼인회의자, 인지, 혼인회의자입니다, 혼인회의자. 혼인회의자. 첫 번째, 협의. 협의. 그리고 그 협의 없으면 직권 또는 청구. 협의 없으면 직권 또는 청구. 혼외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혼인외니까 임의인지겠죠, 임의인지. 임의인지 협의 이유는 첫 번째 협의로 들어가시고, 협의 없으면 직권 또는 청구니까, 똥글뱅이 5항에 친절하게 혼인 취소, 형성 판결이니까, 반드시 재판상 취소하셔야 되는 거죠. 말은 혼인 취소인데 재판상 취소랑 똑같아요. 자, 거기 보세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직권 들어가시는 거고, 인지 청구의 소 나왔네요. 임의 인지가 아닌 재판상 인지. 그럼 머릿속에 이제 재판상 인지가 쫙 그려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똥글뱅이 6번, 요거는 주의를 잘 하셔야 되는. 자, 친권자 변경은 자의 사촌인의 친족의 청구. 청구권자 누구냐? 청구권자. 자의 사촌인의 친족입니다. 자의 사촌인의 친족. 누구랑 다르죠? 양육권자 변경이랑 다르죠? 양육권자 변경이랑 달라요. 반드시 복습하실 때 기출 조문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육권자 변경 부모 자 검사도 들어갔죠? 얘는 자의 사촌인의 친족의 청구니까 직권 변경 안 되고 협의 변경 안 되고 자 자체는 청구권자가 아니네요. 조문 완전 충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놈입니다. 요놈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2번을. 이게 2년 정도를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밑에다가 제 서술된 걸 해드릴까 하다가, 조문 그 자체를 완전히 그냥 서술화 시켰어요. 가로친 게 목차인 거죠. 가로쳐져 있는 게 목차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15년도에 쫙 깔렸죠, 변호사 시험. 자, 보시면,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요게 목차화 되는 거예요, 목차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키워드는 미성년자 자신도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기간이죠. 바꿔내는 건 기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죠. 할수 있다.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게 단독 친권자고, 그거 똥글뱅이 2번. 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사망이니까 앞에 입양도 보통 입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입양. 자, 요게 목차가 되면 똑같네요. 1개월. 그리고 밑에 파양된 날, 사망된 날, 6개월. 마찬가지로 신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보통 입양이니까 친권자, 친생부모 쌍방이 살아 있을 수가 있죠. 친생부모 쌍방이. 자, 근데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거는 친권자 지정 절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권자잖아요. 진짜 엄마 아빠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원님 교수님과 양윤 교수님이 이거는 다이렉트 후견 개시입니다. 후견 개시. 지금 요거를 모의고사가 되게 많이 바꿔내고 있어요.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친생자 지정 청구 간다. 친양자의 양부모를 주어로 제일 올려버린 거죠, 주체로. 가장 위험한 지문이에요, 2번. 자, 그리고 이거 친양자의 양부모는 사망이니까 반드시 기출 지문 비교 유의하셔야 되는 거, 밑에 줄. 이거랑은 꼭 비교 유의하셔야 됩니다. 친양자 관계가 취소 파양이죠. 이건 조문 자체가 원래 친권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친권 부활. 사망과 다르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직접.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이번에 동글뱅이 2항에서는 친양자의 양부모를 주체로 올려버리는 것과, 그다음에 비교 지문에서 친양자 관계가 취소 파양되거나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렇게 가버리겠죠.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취소 파양 사망을 병렬형으로 규정을 해버릴 거예요. 주의 잘 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보세요. 청구 꼭 하는 게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니까. 우리 똥글뱅이 사망이 청구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청구가 없다면, 1개월, 6개월 때 청구가 없다면, 자, 이제 직권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 그리고 항상 나오는 우리의 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자, 보세요.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답니다. 할수 있다. 그거 밑에 줄 소재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밑에 제외하고는 진술 기회 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동글뱅이 4번 보세요. 가정법원은 1항 또는 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청구가 있는 경우. 결국 지금까지 본 거죠. 1번, 2번, 3번. 지정 청구나 후견인 청구. 자,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지는 거. 자, 당연히 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를 기각. 자, 이 경우 기각 들어갔으니까 보완적 규정 들어가야죠. 그러면 지금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다는 건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 여기는 하여야 한다 들어갔죠. 이유인 즉슨 그 청구권자의 청구들을 싹다 기각해버렸으니까. 여기서는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자, 요 얘기는 뭐냐? 친권자 청구를 기각해버리면 이거는 후견인 반드시 선임인 거죠. 반드시 선임해야 되고요. 친권자 청구가 없으니까 이제 후견인 청구 들어갈 건데, 후견인 청구 들어갈 건데, 요것도 기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기각. 그러면은 친권자 지정 반드시 반드시 하여야 함. 이렇게 보완 규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보완 규정이. 그 얘기를 지금 사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할수 있다고, 어디가 하여야 한다를 꼭 주의를 잘 해주세요. 요게 예상이 되는 A급이고요. 그다음에 동글뱅이 5번은 워낙 중요하니까 임무대행자. 동글뱅이 5항은 임무대행자입니다. 자, 가정법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직권으로, 직권 또 들어갔고요. 그리고 밑에